컬투쇼 투데이 베스트. 자, 땅에 얽힌 이야기, 그 그라운드에 얽힌 이야기. 세 번째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몽땅 내 사랑. 제목에 들어갔네요, 땅자가. 인생 즐겁게 사는 아줌마 목소리를 글쓰는 안미자 씨. 조회수는 29건, 추천수는 빵건입니다. 아, 휴일 저녁에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랑 고이 중이 두 아들이랑 내 식구가 뒹굴뒹굴 하는데 갑자기 콜라 마시고 싶어졌어요. 야, 우리 시원한 콜라 한잔 먹자. 아들 당겨와라. 참고로 저희 집은 아파트 11층이었죠. 그때부터 서로 나가기 싫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야, 막내, 네가 가라 슈퍼. 싫어, 안 가, 난 안 먹어. 그때 남편이 야, 그럼 지금 서 있는 사람이 갔다 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네 식구 모두 착석했어요. 순간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웃옷 입은 사람 갔다 와. 말 떨어지자마자 모두 웃옷을 벗고 웃느라 난리가 났죠. 전 집안의 유일한 여자라서 중요한 거를 걸치고 버텼죠. 욕 바가지로 먹고 버티고 있는데 그 놈이 왜 바지 입은 사람 갔다 와. 일제히 벗어 던져버리고 서로 무슨 집안, 뭔 집안이래. 일제히 벗어 던져버리고 서로 어이없어 웃으면서 눈치만 보는데 작은 놈이 지금 앉아있는 사람 갔다 와. 소리 지르고 뒤로 자빠져버리래요. 모두 일제히 누워버렸죠. 그때 갑자기 남편이 최후의 일탈을 날렸어요. 야! 반스 입은 놈 갔다 와! 장렬히 반스를 벗어 제꼈어. 누워있는 얼굴 위로 날아가 버린 남편의 까만 반스. 잠시 조용해졌죠. 이어 큰 놈 작은 놈의 냄새나는 반스들이 공중을 휙휙 날아다니고 그 놈의 콜라가 뭔지 우리 집 세 남자들은 올 루드가 되어 있는 참혹한 현장. 순간 저는 벗자니 그렇고 안 벗자니 더 그렇고 잠시 고민하다가 순간 벗고 엎드리며 거의 울면서 벗고 또 엎드렸다. 뭐. 아, 뭐 이런 집이 다 있어. 아니, 지금 나 애가 큰 애가 고이고 둘째가 중인데 이 엄마 안미자 씨. 아, 나 정말 순간 벗고 엎드리며 거의 울면서 외쳤어요. 이 징그러운 인간들아, 내가 안 먹는데 안 먹어. 그럼 벗지 말고 그냥 안 가면 되지. 그냥 안 가면 되지. 정말 짜증 순간이었지만 근래 들어 제일 많이 웃었던 날이었네요. 너무도 사랑하고 못 말리는 나의 남자들, 행복하고 아주 행복한 날이었답니다. 신청곡은 그냥 홍의 스트립쇼.